자, 알파가 있대요. 얘가 3이고, 이렇게 큐피는 바닥에 붙어있나요? 니들도 모르지, 안 풀었으니까. 그죠? 같이 있는 상황이네, 뭐. 지금 알파에 A가 고정되어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A는 지금 밖에 떠있어요. 그 다음에 PQ는 3이고요. 그럼 이게 직각자네, 그지? 직각자에 5자리를 놓고서 이렇게 끝에만 잡고서 떠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 상태에서 알파에게 추점을 잡는데, 그러니까 삼각자를 여기다 대고 딱 대라니. 응? 뭔 말인지 알지, 지금? 그러니까 얘를 딱 잡았어, 이렇게. 바닥에 딱 떨어뜨렸어. 자, 이런 느낌이야. 그때 PQ가 그리는 도형 전체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A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 A는 가만히 있고 이 PQ는 바닥에 대서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이잖아, 지금. 그렇지? 요즘은 내가 손목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내 말 이해돼? 그럼 PQ를 따로 봐야 돼. PQ를 따로 본다. A는 고정이 되어 있어. 떠 있어. 그런데 삼각자인데 A는 변하면 안 돼. 문제는 여기서 얼마만큼 높이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A로부터 평면 알파까지 거리는 4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직 거리는 4보다 작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좀 더 빗변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문제는 이 A라는 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잠깐만 어차피 의미가 없구나.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 근데 얘를 잘 몰라. H라고 할게, H. 그럼 이게 얼마야? 루트 16-H 그지. 그럼 P가, 봐봐, 이 점만 봐봐. 그럼 얘는 딱 고정돼 있고, 변환값이 아니야, 이거.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딱 고정돼서 돌리면 P가 띵 원돌리는 거야. 그럼 원이 되지. 중심이 여기다. 반지 얼마짜리? 이만큼. 근데 이게 반지인 거지. 그 다음에 Q점을 봐봐. Q점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이제 5가 되니까, 이게 5가 되니까, 떨어뜨리면 루트에다 25-H가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얘가 중심이 되면서 Q는 이렇게 두겠지. 중심을 공유하면서. 근데 요 길이가 저 길이고. 요 넓이가 닿게 돼. 그럼 빼다 보면 H는 지워지면 돼. 답은 25, 답이 9파이겠는데, 9파이. 자, 두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을 A, B를 공유하도록 붙여서 아마 A, B, C들을 이렇게 접어서 세운 것 같죠, 그림을 보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A, B, C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 L을 놓고서, 그럼 두 이면과 60도짜리인가, 이렇게? 그럼 얘를 바닥에 눕혀놓고 똑같이 접어서 이렇게 세웠던 얘기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기가 공유되는데 얘 떨어지면 이리 떨어지겠고 얘 떨어지면 이리 떨어지겠다, 그치? 연장 활짝 피면 직사각형일 거 아니야. 반 접어서 세웠던 느낌인 거잖아. 그럼 얘가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겠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60도면 2대1이거든요 그럼 여기와 여기 같겠네, 길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오케이. 뭐 그림상 어려운 그림은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자, 이렇게. 그런데 두 직선 AF, 이거 이거 BD 꼬이지 뭐. 그럼 갖다 붙여야 되겠네. 그럼 얘를 갖다 지우면 되지. 그럼 여기 가인 거네. 그러면 원래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삼각형이 가게 생기, 같은 평면 만들어 삼각형이 가게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럼 이 각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데. 또 고민되는구만. 고민되는. 이게 푸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 벡터로 가도 되고, 내적을 써서. 우리 내적 배웠지? 공간자표는 아니지만, 그지? 요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솔직히 이게 나 같았으면, 옛날 작년 고3였으면 코사인 제법 씁니다, 솔직히. 고민 안 하고. 세타라고 쓴 다음에 요 길이 얼마예요? 모르니까 그냥 1이라고 해요, 1. 그럼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얘 세타가 되고 얘가 1이라고 하자고. 일단 요 길이는 루트 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을 구하시면 되는데, 얘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아까 이렇게 와서 이게 중점에 와요, 여기. 근데 1이거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해서 이게 당연히 수직이세요. 바닥 평면이 또 푸는데, 물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게 정사각형에서 여기세요, 여기. 그럼 얘가 1 되고 얘가 2분의 1 된다고. 그럼 2분의 루트.
를 잡고 수직이 되니까 이거저것과 이거저것 하면 4분의 5 더하기 1, 4분의 9, 2분의 3. 나 맞게 한 거지? 조명이 2면서. 그래놓고 코사인 제곱식. 여기 예전 이과생 필법이야. 세 변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양변의 길이 곱하고 제곱 제곱 4분의 세타라고. 원래 코사인 제곱을 이렇게 유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과생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정말 필수 공식이에요.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내가 중학교 때 수학을 쫙 해온 과정에서 코사인 제곱을 안 써본 적이 없어요. 나 태어나서. 근데 갑자기 니네 때 없어졌으니까 나 솔직히 이게 가장 먼저 보이거든요. 솔직히 내 입장에서. 근데 좀 알아둬도 나쁘지 않다 이거지 우리는. 왜냐면 아니 이게 그냥 세 변의 길이만 구하면 값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찌 보면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고 해. 사실은 물론 니네 때 없어진 공식이지만 그치? 그러니까 알아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럼 일단 치고요. 내 얘기 먼저 한 거야. 아 난 이게 가장 먼저 보여 솔직히. 워낙 이게 예전부터 내가 버릇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아무리 공부 못하는 이과도 작년 애들은 코사인 제곱치는 알아. 그치? 그렇대. 뭐씨 농담했어. 자 그러면 이거를 그 우리가 가는 풀이법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꼬이는 치각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가는 건 맞아 지금.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조각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그럼 코사인 제곱표 쓰지 말라는 얘기는 중학교 풀이법이 나오거든. 이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제곱식이 고등학교에 나오는 필수 공식이긴 한데 그걸 쓰지 말라고 했으니 내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풀이법이 돼버린단 말이야 지금 상황이. 아니 그럼 고등학교 아니라 중학교 풀이법이 돼버릴 것 같은데 중학교 풀이법이 더 어려워 원래. 근데 삼각형을 그렸다 치고 뭐가 좋아?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수직을 세워야 되나 해도 마찬가지? 여기 수직을 떨어뜨려 이렇게 수직을 그래서 여기 중점을 가 여기서 다시 수직을 밀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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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도 수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삼선정리 맞나? 그러면 이 그림이 띄어서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이 그림 아니야 지금 이게. 이게 세타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길이를 구해놨거든 루트라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얘가 중점이야 분명히. 여기 수직을 밀면 그지? 중점이 되니까 여기 아까 이랬으면 2분의 1 그럼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 답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의 풀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더 헷갈려 원래. 하나 보조선을 그려서 끝나는 게. 자, 삼각뿔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러면 얘는 이 바닥에 수직평, 수직인 거. 왜냐면 바닥에 있는 라인 두 개랑 수직인 거 보자고 했으면 이 평면과 얘가 수직이겠지. 그럼 얘가 딱 올라가 있네?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이등변이야? 그럼 그림이 어려운 그림은 아니네. 그 상태에서 얘가 정삼각형이네. 그럼 여기 나오겠네. 여기 얼마인지. 그럴 때 이 정삼각형 위쪽 면에 원을 딱 집어넣은 거 아니야? 접하게끔? 내접원이 내접원. 내접원을 집어넣어놓고 삼각형 OBC 바닥에 떨어뜨려라. 그거지. 그러면 실제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 구하라. 아니 이면각? 어차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6자리인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접하게 넣으면 요 길이 구해야지. 그 넓이를 구해야지.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얼마 분의 얼마? 라고 쓰는 답이 나온다 이거지. 이해했지? 자 그런데 얘가 아니다 딴 얘기 하시면 될게요. 이거 워낙 아는 게 많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 이거 어떻게 구하니? 근데 이건 너무 쉽다 솔직히 그지? 왜냐면 이게 딱 자르면 이게 6이니까 얘가 3이고요 얘 3루트삼 아니에요? 그럼 1이 1이잖아 무게중심이니까 그지? 그럼 얘가 루트삼 그럼 전넓이는 3파이 자 이건 오케이
이면하고 바닥면에 이면각화해야 됩니다. 지금 그럼 우리 이면각 어떻게 구했지? 한 점을 잡아서 반대편을 툭 떨어뜨린 다음에 수직 밀어서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 점 떨어뜨려. 내가 밀면 수직으로 가지. 그때 생기는 이 각이 이면각. 항상 기본기야, 기본기. 근데 이게 얼마나 와야 돼? 필요 없겠네. 이따 하지 마. 얘 얼마인데? 얘가 여기가 3이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12 마이너스 9 여기도 3이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6이거든요. 36에서 11 빼 그럼 24 이웃이요. 다 끝났잖아. 얘 구워. 그러면 코센트 나오기 딱 떨어질 거고 그 각은 전체 넓이네 아래 거 넓이 무슨 뜻이? 자 봐봐. 적었대. 아, 이 적었다 참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가 9고요. 여기 AD가 3이니까 이건 직사각형 정해졌어. 근데 어떤 라인에 그 EF를 잡아가지고 접은 거잖아. 접었더니 이 점이 여기로 오게 자꾸 위로 세워서 따라오게 할 때. 그럼 아랫면하고 얘하고 이면각이 생길 거 아니야. 이면각 구하라 이 문제거든요. 이해했나요? 근데 접었다를 할 때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 이거예요. 저래야 저기 위로 넘어가요. 이 점이 여기 라인을 타 잡으면 원을 빙 그려 이렇게. 얘가 점이 그러니까 수직을 딱 그리면 거기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될 거고 이렇게 세워서 가면 그치? 그니까 얘가 사실은 따져보면 이게 수직인 거야. 이 점이 여기쯤 있다고 따지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둘 다 수직이야 이렇게. 그럼 이게 이면각 아닐까? 바닥에 툭 수직 떨어져서 수직 밀고 이런 거 선선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아 이게 각이네. 이거 구하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 길이 얼마인지 이 길이 얼마인지 구하면 된다고 내 얘기는. 그게 여기가 여기 여기가 이 길이라고. 어떻게 문제 이해했나요? 괜찮아요? 접었다가 무조건 접어야 무조건 기본 수직 딱 그리면 연결이 같이 있어야 돼. 이런 문제 많아. 그런데 문제는 지금 A 여기가 3이라고 썼거든요. 그죠? 그럼 이 길이가 나오죠. 얼마일까요? 아니 그 있잖아요. 응? 이렇게 합시다.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 곱하면 얼마예요? 어 이런 거 잘해요. 얘 기울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분이에요. 그럼 얘 기울기 얼마일까요? 3. 이 높이 얼마인데요? 여기 얼마예요? 여기 얼마예요? 그래요? 너도 초짜. 너도 초짜. 놓쳤잖아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것도 아닌 걸 찾아요. 제가 사예요. 문제는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여기랑 이기랑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좌표평면 입혀서 직선이 교정 구해버려도 되고. 방법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놓고 뭐, 이직선으로부터 해가지고 거리고 하세요. 정거리선에 걸 써도 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뉴 안으로 다 써면 되니까. 근데 그건 좀 싫고. 봐봐요. 알파로 갈게요, 알파. 기울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가 이게 세 칸 중에 한 칸이고 이게 무트씩 나와요, 닮음기가. 근데 여기 앞에 여기 알파거든요. 그럼 얘가 이거 분의 이거 나온다.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4. 그럼 얘 얼마 나와요? 3분의 4, 3분의 4, 이 왼수 그지 연병이야. 얘가 3대 1이면 얘도 3대 1이겠지, 그지야. 어우, 내가. 얼마라고요? 얘 얼마일까요? 4.
3분의 1. 얘가 3분의 4예요. 그럼 얘 얼마예요? 3대 1대 노트 10이라고 이 그지들아. 그럼 얘 1배에다가 노트 10을 곱해요. 야 노트 10 곱하면 돼요. 3분의 4 노트 10이에요 이게. 오마이갓. 너 닮은 게 어렵잖아. 이 닮은 게 어려워. 그래서 닮은 게 더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난 딱 그래요. 알파라고 써요. 응? 그럼 얘가 3대 1대 노트 10이잖아요. 그럼 이게 알파가 돼요. 이게 4래요.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x라고 해요. 탄젠트 알파는 4분의 x가 되는데 이걸 왜 여기서 합니다. 3분의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닮은 비가 사인 코사인이 원래. 니들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야. 연습이 안 되면. 그런 다음에 여기를 구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여기가 중요하거든. 이걸 y라고 해. 그럼 코사인 알파는 4분의 y는 여기서 보니까 이거 분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루트 10분의 루트 10 아닌데. 그치? 왜냐면 얘가 3루트 10이지? 얘가 3루트 10이지. 왜냐면 이게 3이고 이게 9니까. 그럼 3루트 10분의 아무튼 뭐 4는 똑같은데 3루트 10분의 얼마야? 9. 이게 되겠지. 얘가 9니까. 그래서 y를 구하는 건가? 그럼 얘를 구했으면 여기 나오면 되잖아. 그럼 얘 구했지. 이거 구했지. 수직이지. 끝났잖아.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고. 원래 수직이 바뀌었어? 얘가 수직인데. 그지? 많이 틀렸네. 아. 이게 빅뱅 1. 맞지? 이런 그지. 그럼 얘가 알파라고 치면 이게 알파가 되고 이게 아까 얼마였지? 4? 근데 여길 구할 거니까 여기를 x라고 놓으면 코사인 알파는 아 사인 알파가 돼야 되겠네. 아닌데? 맞지 맞지? 사인 맞잖아. 사? 아 아닌데? 코사인 알파는 4분의 x? 그럼 이 값이 여기서 보니까 2거분의 이걸 들어가야지. 그럼 루트 10분의 3. 아, 미안해, 나 잘못 썼다. 네, 이거 산다. 저 사람들이고. 자, 한 곳의 길이 6자리 정사면체가 있고 정사면체 한면의 무게중심 G를 접하면서 BCD에 포함되는 평면 알파의 접하는 9의 중심을 P.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네. 바닥에다가 공을 올려놓은 거지? 올라왔는데 여기 A, C, D라는 면에 무게중심 접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옆에서 쳐다보면 그림이 이게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요 사면체 라인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둘이 앞에 쳐다보면 사실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일직선으로 보여야 되거든. 그럼 쳐다보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은 사실 여기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딱 가운데 그림 라인. 내가 얘네 단면을 그리면 그럴 때 여기에 무게중심이면 이게 2대1 나오는 점이 있어. 여기에 접하는 원 이렇게 그려내야 돼. 이런 구가 있다고 봐야 돼. 지금 상상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가 하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정사면체 내면의 중심. 그러니까 이건 안쪽 구네 안쪽 구. 그치? 이게 내가 이 얘기 해줬는데 몇 대 몇이라고? 3대1. 그치? 해줬지? 너 모른 척 할래? 아저씨 그 씨 묻지 마시고요. 그림인데 진짜 내접구가 있든 외접구가 있든 중심이 같겠죠. 그럼 내가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수직을 툭 떨어뜨리면 당연히 무게중심 온다 이게. 그지? 그래서 얘를 갖고 또 이게 중심을 쓰면 여기 또 이쪽에서 반대편 툭 떨어뜨리면 수직이 되면서 여기 라인이 딱 만나겠지? 그럼 여기도 무게중심인 거야. 그때 요게 중심이 있고 요게 내접원의 반지름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 되지. 근데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고 얘랑 얘랑 같다고. 이해됐나?
연장선을 그려 이렇게 까지 그리고 보면 이렇게 딱 잘랐어 여기를. 그럼 이삼각형은 닮은꼴 맞아 안 맞아? 빨갛어요? 몇 대 몇이야? 이게 2대 1이라면 6인수니까 그럼 1대 3이지. 그럼 얘가 1대 3인 거야. 그 상태에서 이 삼각형하고 또다시 얘랑 닮은꼴이거든. 그럼 3대 1이라고 이게 3대 1이니까 그래서 얘가 3대 1 나와. 헬스 안 야,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복습도 안 하고. 그래. 내년까지 다섯 번 들으면 그냥 기억나겠지. 뭐, 한 번만 해서 안 되면 뭐, 지금 뭐, 군대 좀 늦게 가면 되는 거. 주현이한테 뭐, 육사 한번 가보자. 왜? 어, 군복 입으면 이쁘겠는데? 이쁘려고 군복 입는 건 아닌데, 굳이. 천 들고 뛰고. 안 좋아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출안점 중심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사실은 여기 A라인 라인에서 툭 떨어뜨리시면 이게 3대 1점이 있어요. 이게 알면 쉽다고 내 얘기는. 자 아무튼 그래. 그 다음에 이게 카마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수직을 밀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점이 무게중심일 거잖아. 연장선으로 얘는 만나겠지? 그럼 얘 일직선 다 있겠네. 근데 그게 3대 1이라고. 아, 써먹기 맘만 먹으면 얼마나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얘가 수직을 풀어야 되는 만나겠지. 그럼 얘가 딱 바닥에 떨어진 점이 있겠지. 얘도 쭉 계속 만나 이렇게. 이거 아 문제 풀다 났어. 야, 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에. 그럼 얘가 2대 1이거든 이렇게가. 그럼 얘가 여기 있지. 여기 수직이고 얘 수직이고 이런 게 생긴다고. 이해해 뭔 말인지는? 야 그런 식의 상황들을 떠올려라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시작! 끝났네? 문제 씨 뭐 다 있네. 아니 한 배리게 6이라면서 이게. 그럼 얘가 원래 이게 6이니까 얘 연장선 딱 이게 얼마 되지 이게? 길이가? 3.3? 그럼 얘가 중심이 있는데 아 여기가 있지. 얘가 3.3이고 바닥에 떨어뜨리면 또 이게 다르지. 이게 또 있습니다. 요게 6.3인지 요게 3.3이고 무용심이니까 얘가 지금 연장선을 2대 1라고 하니까 그치? 그럼 얘가 얼마냐? 3대 1대 루트 2 루트 2 루트 얘가 2 루트 2. 그럼 2 루트에 대해서 3대 1을 잡는 거.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문제가 그럼 여기가 잡았을 때 중심이 여기 있고 이게 외접점이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연장선을 그리라는 얘긴데 그지? 그럼 얘가 얼마라고? 4분의 1을 곱해야지. 그러면 2분의 루트 6. 아까 2 루트 6이었으니까 얘가 2분의 루트 6. 그 다음에 그럼 이 길이가 똑같지. 얘랑 걔 똑같아 지금. 그럼 얘가 또 2분의 루트 6. 문제는 얘를 몰라. 근데 이게 각이 서정 바꿔. 여기를 갖다 해야지 반지름인데. 근데 문제가 지금 반지름이 얼마인지가 나왔니? 문제는 지금 여기를 모른다는 얘기네. 그치? 여기를 찾으라는 얘기가 문제였죠. 근데 바닥에 접하고 여기 접하는데 원래가 잠깐만 이게 여기에 접하는 거 있어. BCD를 포함한 평면 알파에 접하는 구의 중심을 P라고 하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인지 나오죠 지금? 얘가 아까 3.3이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여기 3.3이니까 여기 무용 여기야 여기야 지금 여기 무용심. 그럼 얘가 루트3이지. 그럼 얘도 루트3이야? 처음 봤어? 설마 밖에 한 점에서 접선 양쪽에 그리시면 길이가 똑같아요? 그죠? 지금 얘를 모르는 거 수직이겠지 얘가? 그 다음에 이 각을 알죠 우리가. 이 각이 이 각이거든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알파라 할게, 알파. 오케이? 그럼 여기 알파거든. 이면각입니다, 이면각. 그게. 그죠? 그러면 수직을 끌어내리면 이게 3대 1 나오지. 왜냐면 여기가 여기 가거든. 근데 여기 2대 1이니까요, 이게 3대 1 나와요. 그럼 비례값이, 요 삼각형의 비례가 3대 1 나온다. 근데 여기 3대 1이면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인 거야. 그지? 그럼 나는 이각을 구하고 싶어, 여기. 수직을 끌어서. 그럼 이각이 얼마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아, 지금 반각을 써야 되겠네. 반각 써야 되겠네. 무슨 생각을 좀 하고 봐. 자, 예. 좀 반각 배웠으니까. 안 배운 척 하지 말고. 여기를 알거든. 아, 여기를 알지, 여기. 그럼 난 얘를 구해야 되거든. 내 말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뭐 R이라고 쓰게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는 루트 3분의 R 나와요. 탄젠트가 들어가면 코탄젠트로 바뀌세요. 이렇게 2분의 알파로. 그죠? 근데 코탄젠트 탄젠트 분의 1이니까 사인 코사인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알파가 3분의 1이면 코사인 2분의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예를 들어, 방법식이. 3분의 1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3분의 4예요. 얘도 나와요. 그럼 3분의 2. 그럼 얘가 3분의 2 나온다니까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2 나와요. 그러면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직각이 되고 얘가 2분의 알파가 되면서 루트 3분의 루트 2가 나온다. 얘를 나와요. 그럼 탄젠트 2분의 알파는 루트 2분의 1 나와요. 근데 그걸 뒤집어야죠. 루트 2. 그럼 요게 루트. 그럼 i 값 루트. 이게 루트.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이제 어떤 한계가 와요. 반박. 다른 프리퍼 아,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근데 니네들 혹시 안 된다고 맨날 다 치우고 죽고 치우고.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해봐야 보이지. 아니, 가끔 문제 풀 때 되게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좌우대칭 답이 다 틀려? 왜? 왜 웃었어? 너도 틀렸어? 2분의 1 플러스 2 코사인. 야, 2알파라고?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알파야. 아니요, 2 코사인. 여기가? 코사인 2세타는, 그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이나 5세타 명이어서. 근데 사인이 그 1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이게 그 2배 코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5 나와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다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넣은 거예요. 가슴 아파도. 아니 근데 이게 반각을 여러분 지금 그 삼각함수 그냥 축소가 되면서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줄었어요. 니네들 풀어본 것도 몇 번 안 되고 많이 줄었다. 문제를 전체로 좋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굉장히 적어요. 문제량이 거의 없다시피야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하면 지금 수능특강 생각해봐. 수능특강에 이런 문제 있었어? 이를 생각해봐. 거의 없었어 이런 문제 생겨. 그러니까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라. 하지만 수학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되게 많아. 이걸 알파 잡았는데 이게 가격이 똑같아. 그럼 이게 이면 앞에 생긴다니까. 그럴 때 이걸 쓰면 되게 좋은 거야. 하다가 까먹으면 이렇게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만든 적이 있어야지. 좋아. 아까 한두 분도 없이 잘해. 한두 분인데 다른 방법? 좀 더 하자. 자, 다른 방법 하자. 어차피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결국엔 저 반지름 구하긴 구해야 되거든. 구하지. 좋아 좋아. 자, 봐. 실력 봐봐, 대단해. 그치? 아까 내가 그려준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요 길이가 얼마 전에 우리 구해놨죠? 그치? 요 길이가 얼마 전에 구해놨잖아.
2분의 우측. 그래서 까먹었니? 대박이다. 자, 예. 알 수 있어. 그지? 뭐, 2분의 우측. 그 다음에, 여기 수선을 끌어내려도, 얘도 2분의 우측이 이쪽에 가깝네요, 이렇게.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죠? 왜냐면 얘가 얼마인지 아니까요. 요게, 이루트 3. 왜냐면,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2대 1이니까요, 이루트 3. 자, 문제는 여기도 알고, 여기를 몰라요. X라고 해요. 여기 X. 이거를 알파라고 써요. 그러면, 사인 알파는 이거 분의 이거나 이거 분의 이게 같아요. 내 말 이해돼요? 저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천차만별인데요. 구하는 방법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실력이 있어요. 내 말 이해돼? 저게 약간 중학교 방식이지. 그럼 반지름 구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고. 얘를 구하고 나서, 사실 이게 답이긴 한데, 그지? 이거 답이지. 정상 길이. 이게 얼마냐고 문제 중에. 그래서 이게 얼마가 떨어질 거고, 여기까지 되겠냐, 그냥.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요. 그니까. 뭐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알겠네, 그지? 딱 보니까. 뭐 뚜껑 하나 딱 방구 그려놓고 나서 빛을 비출 때, 지면과 60도의 각으로 해서 빛을 비췄대. 이해됐어? 나 같으면 원그리겠다. 그래서 원래 지면이 이렇게 있어. 이제 60도의 각을 입사를 시켜, 이렇게. 그럼 이쪽 입사는 접한 데가 아래쪽에 접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중심을 놓고서 이렇게 잘랐다 생각해봐. 이렇게 잘랐어. 그럼 이게 그림이 아니지. 그럼 얘는 이쪽이 없으니까 입사를 시킬 때 아마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 끝자리. 대신 이쪽은 이렇게까지가. 그림자가. 그러면서 뭐가 생길까 이렇게. 뭐 타원처럼 이렇게 생기려나? 이해돼요? 근데 이런 식의 입체 모양은 잘 생각할 게 뭐냐면 단면을 봐요. 잘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확도 잘라요. 응? 이게 잘라요. 여기 수직대비. 그럼 사실 이게 자르면 뭐가 생겨요? 내 그림, 내 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여기 자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저게 반원이에요. 반원. 반원을 여기다 딱 대고 있는 거랑 구가 있는 거랑 그림자 달랐을 거예요. 그 나머지 다 포함된 거. 저게 필요한 거야. 입체를 떨어뜨릴 때. 어디가 가장 단면이 해서 얘가 툭 떨어지는지. 근데 이쪽은 안 그래요. 이쪽은 이쪽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떨어져요. 여기. 여기란 얘기는 이거죠, 이거. 요게 떨어져요. 이해 돼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세요. 상상은 이렇게 하되 이렇게 잡으라고요. 그림을 떨어뜨릴 때 어차피 코사인값 쓸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반원이고 여기도 반원이고 매한가지예요 이제. 그럼 여기 중심을 지나가는 라인을 하나 쫙 그리셔. 그럼 여기 넓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죠?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그럼 얘 생각 어떻게 하냐? 입체를 보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 60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런 식의 직각삼각이 돼서 이렇게. 그럼 이게 몇 도예요? 30도. 코사인 30도는 이거 분의 이거. 물론 그걸 넓이로 갈 거지만. 그러니까 이쪽 넓이는 S1. 여기 넓이는 반원이니까 반지름 6자리예요. 그럼 36파이에다 반이니까 18파이. 그 코사인 30도는 이거 분의 이거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어져요. 그림은 방법이야. 그 다음 이쪽 거. 얘는 갖다 붙이면 여기다가 여기도 떨어지니까 요 길이가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 떨어지나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아니 요 길이가 변해요? 이 길이 변해요? 안 변해요? 된 건가?
끝이에요? 우연히 원 그대로 떨어져요? 반응 그대로? 그럼 18파이? 얘랑 얘랑 더하면 답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얘 생각해봐요, 얘를. 그러니까 얘를 잡으면서, 이쪽을 잡으면서 상상을 하지만 이쪽 부분들이 다 파고들어서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정상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얘도 뭐 그림은 뻔히 보인다, 그지? 구 두 개를 얹어놨나봐. 빛을 비쳤어, 60도. 그럴 때 생기는 그림자 관할도 이게 문제란 말이야. 얘 되고 말인지? 근데 이 60도가 재밌는 일이 벌어져. 45도를 내면 너무 쉽거든, 문제가. 60도를 내면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다. 근데 여기 라인이 이렇게 딱 여기 사실 상황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가서 라인 하나 그려줘. 이렇게 가는데 무슨 잡판다 우리가? 60도가 되면 확인 한번 해봐야 돼. 실제 접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쭉 그려서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살짝 접고 가야지. 왜냐하면 이게 60도의 각을 이루면 여기서 이렇게 쭉 하면 이게 두 칸이잖아. 바지는 두 개. 그럼 수축이 뭐 1대1 여기 30도가. 그럼 얘가 30이니까 수직을 끌어내리면 얘가 30도 60이지. 맞죠? 이런 얘기일 거죠. 그래서 문제에 60도, 30도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접하게 되면 이렇게 풀어주고. 그치? 60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림자가. 그러면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떨어진 라인은 입체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단면. 단면. 어떤 단면이 떨어지냐. 어떤 단면이 모든 그림자를 포함하느냐 찾아야 돼. 그게 여기서 수직에 보면 요거겠지? 그럼 아까 여기 라인이 수직 라인이니까 이게 원판이잖아. 지금 반원판. 반원판이 떨어져야 그림자 생기겠네, 이거.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단! 조심할게. 얘를 갖다 붙여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30, 60도가 되잖아. 그럼 60도가 이거 되겠다. 그럼 사인을 풀어야 돼. 무조건 풀사인 아닌 거야. 공식이 아닌 거라고. 갖다 붙여놓고, 이 넓이를 알아. 이 넓이 구하고 싶어. 이거 없는 거라고. 문제가 없는 거야. 단, 그게 넓이를 뜨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가 뭔 말인지? 항상 이런 거야. 무조건 풀사인 이런 거 없어. 그리고 원래 이게 정사형은 이게 원래 정사형이 아니야. 정사형은 이렇게 수직을 떨어뜨려 정사형이야. 근데 요즘엔 이게 내다 내다 내 너무 많으니까 사형이야, 이게 사형. 그러면 각이 틀어져 버려. 내 말 이해하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원판이랑 여기 반원판이 여기 반원판이랑 여기 반원판이 떨어지면 딱 겹쳐지겠지? 그럼 얘 떨어뜨려 얘 떨어져 똑같나? 안 똑같아 이 새끼야. 내가 꼭 끄덕끄덕 할 줄 알았다. 왜 안 똑같냐면 원판이 뒤집혔어. 이쪽은 원판이 이렇게 생긴 원판이고 이쪽은 이렇게 생긴 원판이야. 그럼 이쪽은 여기까지는 얘가 커버하고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이쪽이 얘가 더 넓으니까 이쪽 원판은 여기 포함해서 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위에서 쳐다보면 반원이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즈가 안 맞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을 지나가게 잘랐을 때 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말 이해되는 말인지 이게 조심해야 돼. 그럼 이 넓이 딱 구해야 돼. 구해, 여기 넓이야, 여기. 여기야 됐든, 여기야 됐든. 합쳐서 여기로 떨어지는 여기가 여기라고 봐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 그림자는 마찬가지 60도니까, 사인 60도는 이거분 이거로 가야지. 내 말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이쪽은 별 의미 없어, 그치? 여기는, 여기 원판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아, 변하는데? 변해, 미안해, 미안해. 요게 수직이 되고, 갖다 붙이면 또 얘도 반원판. 그치? 연월비와 연월비는 같겠네. 반원 두 개 합쳐져서. 지금 이해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럼 이 넓이를 찾자가 이 문제 포인트인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 넓이 원 두 개 겹치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상에 원이 있고, 원이 있으면 이 원 두 개 중심이 딱 겹칠 거란 말이야. 이게 그림 정사각형이야. 흔해 빠진 그림이라고. 근데 얘가 60도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렇게 잘라서 지금 이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게 반 잘라서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여기가 사실 목적이긴 해. 왜냐면 아니면 여기 구하는 것도 목적이고 여기를 네 개를 더하고 정사각형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럼 여기를 구할 거면 여기를 구할 거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전체 요만큼 4분 원에서 요만큼 부채꼴 빼면 되겠네. 사실 요 부분이나 따지면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여기 30도짜리거든. 지금 12분의 1이지. 그게 4개가 있는 거지. 그 정사각형 몇 개 더해요? 두 개. 그러면 여기 넓이가 되는 거야. 그게 여기가 되는 거고, 떨어뜨려서 값을 떨어뜨려. 좀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래놓고 공부도 안 해온단 말이야, 니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인데, 전부 다. 어, 수능 문제네! 자, 보니까 뭐 그림이 어려운 그림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느낌상 보니까 저 원기둥 안에다가 원뿔 하나 집어넣고 공을 꽉 꼈네. 그지? 느낌상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7이고, 원기둥, 원기둥의 반지름 7인 거야. 거기 안에다가 밑면의 반지름이 뭐야? 그럼 원뿔 사이즈가 아니고 높이도 안 해. 원뿔 정해졌네, 지금. 그니까 이 원뿔을 원기둥 안에다 껴서 딱 들어놓고 이렇게 딱 붙인 반쪽에다가. 그치? 이 상태에서 요 라인을 유지하면 공을 꽉 껴놓는 거야. 그렇다고 하자. 원뿔의 밑면의 둘레가 원기둥 밑면의 둘레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평면 알파와 만난 넘기둥 중면 중심을 O, 원뿔의 중심을 꼬점을 L과J라고 하자. 얘가 J야? 얘가 중심 어디 중심이야? 원기둥의 중심 분명히 O가 이쪽에 있지. 그러니까 원뿔의 꼬점을 R제이라고 하고 중심이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9, 중심이 B이고 반지름이 4야. 이 9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얘 수직을 떨어뜨리면 얘가 얼마나 올지 알까? 12, 얘는 5. 좀 10방이네, 이거. 자, 그렇다고 해. 자, 그런데, 9S는, 9S? 이게 9인가? 맞지? 응. 9가 접한다. 응, 뭐 하지? 알겠어. 응, 꽉 꼈다는 얘기였다. 그 다음, 조점 AB에, 조점 AB에, 평면 알파, 이거 정사인 A 프라임, 여기가 A 프라임, 이게 B 프라임이라는 거. 그럴 때, A 프라임, O, 그냥 세 개가 일직선에 있다. 그지? 아,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이야, 지금. 그렇다고 하자. 직선 AB, 직선 AB와 알파가 있는 각. 그러니까 이거 갖다 붙이면, 이런 그림이거든. 이게 세타다. 탄젠트 세타고 해라, 이 문제네. 그럼 이거 분에 이거 구하세요. 없는 된 거네. 따지면 이거지, 이 그림. 그치? 기체 문제가 아닌데. 쭉 읽어봅니다. 그냥 칼 가지고 맨날 중심, 이 점, 여기 중심, 여기 중심 라인 잡다가서 땅! 자르면 아닐까? 그럼 같다면 이거 그 정도. 그럼 얘가 원기둥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생길 거고 높이는 몰라, 원기둥 지금. 그지? 문제 없지? 읽어봐도. 그지? 얘가 길이가 지금 반지름 7이니까 14야, 14. 중심이 있고. 근데 이제 원뿔이 반지름이 10짜리니까 10 정도 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원뿔이 있는데 얘가 12가 되는 거지. 그림이 너무 좀 작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원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지금. 그지? 아무튼. 뭐. 여기에 9가 이렇게 꼈다는 얘기죠. 반지름 4짜리.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내가 길이가 얼마냐? 이게 문제 아니야, 그럼 따지면? 그 다음에 여기 구하는 건 1도 아니야, 이 길이 구하는 거. 왜? 아, 수직 끌어내렸어. 그럼 이 길이 얼만데? 5. 그 다음, 여기 반지름 얼만데? 4. 그럼 얘 얼마겠어? 총 14인데? 5. 그럼 이 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금. 이해했나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방법을 쓰긴 써야지.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오케이, 여기는 뭐 문제 아니고 이게 접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수직을 깎고 접선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그림이 좀 이런 느낌이 나와, 이게 수직이 돼서. 지금 요 길이가 움직이긴 하거든. 근데 얘가 4야. 그지? 이 각을 몰라. 알파 각 알파? 근데 얘가 13이고, 이게 5고, 이게 10이다. 그럼 닮은 게 나온 거야. 자, 이게 알파야. 그럼 이거 얼마야, 각이? 여기는? 이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나 이 각이든 여기를 찾고 싶어, 지금. 근데 이게 수직이거든. 이게 수직이다. 이게 수직이다. 그러면 수직을 이용해 먹으려면 이게 4니까 뭔가 방법을 여기 수직을 걸어서 요게 라인이 틀어진 게 문제란 말이지. 이렇게. 여기 한번 이렇게 밀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가 알파야? 이게 알파라고, 얘가? 이게 알파면 수직을 밀어서 이 그림 좀 확정해볼까? 확대고, 잠깐만. 지금 여기를 밀었지? 문제는 얘가 문제인 거지, 지금. 어디 봐. 제가 4야. 이게 수직이잖아, 지금.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여기, 여길 보자. 여기 라인이 오고, 좀 확대 좀 할게, 없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간다고 치고, 여기 중심이 여기 있어서, 얘가 이렇게 그렸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지금. 그지? 그림이. 이게 알파가 되면, 이게 수직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거든. 그러면은, 얘가 수직을 밀어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된 건데. 얘가 4고. 얘가 4. 그럼 얘가 알파네. 그럼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네. 난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면, 얘랑 얘랑이 있고, 이 각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 각이든, 요 각이든. 문제는 이 각은 모르잖아, 여기를. 여기를 모르잖아. 얘가 알파야?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네? 얘가 구해지면, 여기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얘가 4야? 그럼 이게 얼마야? 구할 수 있지? 여기도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이게 알파가 떨어지면 이게 4기 때문에 여기서 부른 거야.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해, 요만큼을. 그러면 이 알파 쓰면 사인 알파야, 이게. 그럼 사인 알파가 X분의 4가 나온다고. 이 그림을 여기서 또 한번 보는 거야. 13분의 12. 내 말 이해돼? 이게 단눈빛 써먹는 건데 이게 더 쉽다고 원래. 그럼 얘를 구했어. 그럼 얘를 구하고 나면 얘를 또 구할 수 있을 텐데. 얘를 구할 수 있을 텐데. 뭐 얘를 쓰려고 하면야 탄젠트 알파 쓰면 되지. 그럼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치? 그럼 얘도 구할 수 있어. 얘도 구해. 문제는 나는 실제로 지금 요게 문제인데 요 각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각을. 근데 그 각이 뭔가 지금 내가 하나 놓쳤다, 지금. 뭔가 하나 빼먹었어. 뭘 빼먹었냐. 뭔가 하나 빼먹었어.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닮은 거야, 지금. 문제는 여기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거야 나왔다 치고, 여기 커버가 안 돼. 근데, 이게 직각이고, 여기 각이. 잠깐만. 내가 지금 뭔가를 못 써먹었어. 에이, 바보. 이게 얼마라고? 4. 이게 얼마라고? 4. 여기 있네. 수직이네, 수직. 이 끝에 딱 만나요. 맞지? 그럼 얘가 끝점이 만나면서 이 라인이 수직 라인 되니까 요 각을 알면 이게 알파잖아. 그러면 뭐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뭐 이건 다 아는 그림이고, 어차피 지금 다 아는 그림인데 이게 연장선을 그렸다고 쳤을 때 얘가 또 이 자리에 잡혀서 이렇게 평행한단 말이야, 이게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알파가 여기가 좀 알파니까 알파고 수직이고 그럼 여기까지 나오고 이게 그럼 여기가 알파가 돼. 그 상태에서 여기 라인을 그려서 가면 이렇게 가고 얘가 수직 올라갔고 여기가 문제인데 우리 그림이 얘가 이 길이 얼마나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건가? 얘가 구해지면 얘가 구해지겠네. 그치? 여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맞는 거지?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그림을 하나 뭔가 빼먹어버려가지고 다시 딱 다시 한번 보니까 얘가 아까 중심이 오고 여기 끝점이 오고 사각형이 12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원을 하나 껴넣으려면 내가 지금 원을 껴넣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원이 오면서 요 원의 중심이 여기서 딱 만나야 되는 거지. 이게 반지름이 4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4고 그래서 얘를 연장해서 이렇게 밀어냈는데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여기를 구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지금. 당연히 여기가 수직을 쭉 떨어지면 여기가 12가 되고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5인 거지. 그지? 5가 되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틀어진 이 각인데 아 근데 이 각이 여기 각을 쓰면 또 반각을 써야 되는데 이 그림이 어디 보자 지금 이 각을 찾아보거든 제가 내가 지금 뭘 빼먹었지 뭔가 빼먹은 느낌이 확 드는데 공을 꽉 꼈어 지금 저거 위에 있는 각이요 예? 그니까 저 지금 삼각불 아니 원불 원불 꼭대기 있는 것도 삼각형이요. 원불 꼭대기 있는 게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아니 이게 저 그리신 거 같아요. 이거 이거요? 아니 작은 거 작은 거. 여기 작은 거요? 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 여기에서 저 그림에서 원의 중심에서 있는 여기 아니,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지? 이렇게? 네네.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아니 그게 수직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이게 직각이라고 얘가? 그럴 것 같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아니 기다려봐요. 그럴 것 같은 게 어딨어요 수학에서. 네. 나도 잠깐만. 아니 이게 원풀이고 이 라인을 그린 건데 이 직각이라고요? 어떻게 구성하죠 그걸?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자 얘가 3이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구하려고 맘만 먹으면 이게 4니까 지금 요 높이가 나와야 여기가 나올 요 길이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전체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높이 나오는 게 수직이니까 얘가 접하면 이게 4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내가 아까 여각을 알파라고 써주면 얘가 5가 얘가 13이 되고 얘가 5가 되고 12가 되니까 발문비가 나와요 그럼 여기 알파면 여기가 알파예요 그럼 여기를 구할 수 있다고요 여기를. 그럼 얘가 구해지면 여기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얘 알파요 그럼 여기 구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아까 좀 이상해 갔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 길이를 뭐 A라고 합시다, A. 그러면 요 길이를 보세요. 요 A가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이게 사인 값, 이게 코사인 값이세요, 알파를 끼면.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는 A분의 4가 되는 거야. 그 값은 요 부분에 이렇게 된다고. 아, 이거 분에 이거 돼, 13대로. 그럼 A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가 구해지면 여기가 구해지지. 10에서 빼면 되니까. 얘 알아. 이거 얼마인지 압니다. 요거든요. 끝난 거지. 이해 된다고 뭔 말인지? 다 그래요.